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을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은 이제 일곱째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죠. 자, 여섯째 인을 뗄때 보면 막 그냥 하늘이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바위와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가지고 어린 양이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고 하는 이런 막 그냥 두려운 소리들이 나오게 되죠. 자, 8장에는 이제 일곱째 인을 떼게 됩니다. 일곱째 인을 떼는데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라 그랬어요. 반시쯤 고요해. 예, 잠깐 평화의 시기가 오고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랬을 때에 끝이 좀 조용하게 휴전 같은 것도 생기는데, 일곱 천사가 이제 일곱 나팔을 준비를 하는 동안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 보면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바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며 물에 범선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예, 이제 예, 성도들의 기도가 이게 하나님의 제단 곁에서 금 향로가 이렇게 향을 이렇게 받아요. 향을 천사들이 와서 금 대접에다가 금 향로를 받아가지고 금 향로 향을 받아요. 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천사가 이렇게 향으로 받아서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기도가 바로 뭐냐? 향이에요, 향.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향이 기도에, 우리 성도의 기도단 말이에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요. 받으면 받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거기는 응답이 있겠죠. 응답은 어떻게 나타내냐? 우레와, 그 다음에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나요. 여러 가지 형태로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마지막 때의 전쟁과 수어 많은 재난들이 막 일어나게 될 때, 사람들은 참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성도들이 어떡하겠어요? 성도들이 할수 있는 건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모든 종족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막 기도를 하고 부르짖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인치는 역사를 이렇게 인치는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인을 쳐요. 인을 쳐서 유다 백성들도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각 세계 민족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 재난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 지켜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죠. 이런 큰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일곱째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 첫째 나팔을 부르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보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막 쏟아졌다고 그랬어요. 예, 땅에서 쏟아진 적이 있어요. 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불 붙는 큰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 다음에 배가 3분의 1이 깨져버려요. 예, 깨져버리더라 이거예요. 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강의 3분의 1이와 여러 물샘에 떨어지는데, 그 물을 못 먹어요. 먹으면 죽어요. 이게 독이 돼서 쓴쑥이에요. 그래서 먹지를 못해요. 그 많은 사람이 그물을 먹고 죽게 돼 버리고 말이죠. 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이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우리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저기 인을 뗄 때에,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까지 거머쥐고 달을 운동 피같이 이르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로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있잖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막 그냥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가지고 낮 3분의 1, 밤 3분의 1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자, 그럴 때에 이렇게 해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첫째 천사가 분 나팔은 뭐예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 위에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셋째 천사가 올 때 하늘에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넷째 천사가 보니까 온통 하늘이 이제 세계가 좀 캄캄해져 버린 말이에요. 다 캄캄해져. 그래가지고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환경에 놓여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정말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 포탄 같은 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뭐 포탄이든 포탄, 이 포탄, 이 포탄이 막 떨어지는 건데 이 큰 전쟁이 있을 걸 얘기하는 세계적인 대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앞에서는 여러 재난, 그러니까 인을 여섯째 인을 뗄 때까지는 이 땅에 뭐 지진이 하고 그다음에 화산이 폭발을 하고 하는 자연재해로다가 막 그냥 산들이 옮겨지고 막 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지는데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지는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막 더 저주하고 하나님 대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 누가 기도하느냐? 성도들의 기도예요. 성도들은 그들 때에 하나님께 더 기도한단 말이에요. 더 매달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쳐주셔요. 인쳐. 기도하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그 기도. 이게 인을 뗄 때에는 지진과 자연재해가 막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팔이 불 때에는 뭐냐. 나팔은 이 전쟁하는 거거든요. 나팔 소리가 나면 전쟁 진군의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일곱 나팔을 부는 전쟁이 왔다는 거예요. 전쟁이 터진 건데 여기서 보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무박 그 다음에 불이 나와서 땅에 막 쏟아졌다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막 포탄들이 막 그냥 비 오듯이 떨어지는데 이게 불이잖아. 이게 땅에 쏟아지니까 뭐 땅에 있는 뭐 산천초목이 다 불타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거 바다에 떨어지는 바다에 막 함정들이 있어서 막 대형 폭탄들이 막 바다에 쭉 떨어지니까 어때요? 응? 배들이 막 다 깨지는 거예요. 모든 함정들이 막 깨지고 이런 어뢰 같은 것들이 막 떨어지고 위에서 미사일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뭐 큰 산 같은 불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떠 있는 모든 배가 다 깨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셋째 천사는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이것도 하늘에서 떨어진 햇불같이 타는 큰 별. 예, 그러니까 불덩어리들이 막 그냥 떨어져가지고 산천 초목을 막 다 엎어버리는데 이게 독이 있어요. 이게 이 독이 있는 것들이니까 이게 물샘에 떨어지니까 물이 이제 막 땅 깊이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오염이 되버리니까 오염이 되고 그래서 강물을 마셔야 되는데 이게 독이 되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독이 돼가지고 먹으면 다 죽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 전쟁이 이 세계적인 대전쟁이 일어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한 막 여섯째 인을 뗄 때도 보니까 이거는 화산이 폭발을 해 가지고 하늘이 막 온통 덮어진 건데 원자탄 같은 게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이 막 캄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병들이 막 이 원자탄이 터지고 나면 하늘이 온통 까매져 버려요. 까매져 버려요. 그래서 뭐가 있냐?
방사능 비가 막 쏟아지거든요. 화산재 아니 이제 방사능 비가 막 떨어지고 그러면 그럼 해와 달과 별들이 다 가려져서 이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이게 마지막 인류가 쏟아내는 재앙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돼 땅에 있는 자들에게 화와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았다. 아직도 새 천사의 나팔이 준비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큰 세계적인 대전쟁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을 지금 조성하고 있고 지금 세계 도처에서 조금씩 조금씩 이런 국지전들이 이런 것들이 자꾸 물고 들어가거든요. 우크라이 전쟁에서도 보면 모든 다른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물고 들어가죠. 이스라엘의 하마스 전쟁에 북한이 또 그냥 무기를 대주고 있고 거기 물고 또 들어가죠. 또 우리나라도 역시 무기 팔고 막 이렇게 또 물고 들어가죠. 세계가 다 물고 들어간다. 전부 다 물고 들어가서 이것이 세계적인 전쟁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세상에 천재지변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악해지고 이 천재지변이 나면 뭐 그냥 그런 말이 일본은 다 그냥 수장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땅 가라앉는다고. 그러니까 이 천재지변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나게 되면 있던 것은 들어가 버리고 들어갔던 것은 나오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이 지구상에 여러 차례 있었어요. 여러 차례. 그러니까 이제 그 육지에 소금으로 되어 있는 소금만 있는 그런 땅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융기된 높은 산꼭대기에 조개껍질들이 막 있고 한 화석들이 이런 나오고 이게 뭐예요? 바로 그 당시에도 바다로 있다가 이게 융기되어 산으로 되어버리고 산으로 있던 것이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러는 이것이 지구의 운동이에요. 하나의 역사예요. 마지막 때 바로 그런 운동이 또 일어나게 지각운동이 일어나서 판들이 서로 부딪히고 깨지고 그러니까 나왔던 것은 들어가고 들어갔던 게 나오고 막 그래 들어가고 나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러한 판의 움직임이 어떻게 변할지 뭐 예언자들은 그래요. 우리 동해 쪽은 동해 쪽은 가라앉을 것이고 서해는 올라올 것이다. 일본은 가라앉을 것이고 그러니까 일본 쪽 그쪽은 다 가라앉고 이쪽 서해 쪽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옛날에 또 서해 바다가 올라 있었거든요. 그쪽이 올라 있던 사람이 왕래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융기 현상들이 막 일어나고 그다음에 화산이 폭발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때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민족이 저쪽으로 가고 서로 뭐 그냥 이러다 보니까 땅을 차지하고는 한 이런 많은 흉악한 일들로 인해서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은 각종 무기와 수없이 많은 살상 무기를 가지고 막 그냥 우박이 쏟아지게 만들 것이고 큰 폭탄, 대형 폭탄들이 터지게 될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 해와 달과 별들이 전부 다 감추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입장에서 해 인침을 받은 자, 인침 받은 자, 인치라 인치라 7장에서 인치는 역사 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7장 3절에 있죠.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인치의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면서 인침 받은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는 믿음 있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없는 자는 점점 더 망하게 돼요. 왜 하나의 원 망하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랬잖아요. 예, 바위와 사나 6장에서 보니까 6장 마지막 예, 16절 15절 16 17절에 보니까 막 산과 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어린 양이 진노해서 우리를 구원하라 가려라 가려라 이게 하나님의 막 천재 지변으로 일어나 터지니까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망해요. 예. 그러나 누가 있어요? 오늘 8장에서 보니까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 그럴수록 어려울수록 우리가 할 건 뭐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바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입맞은 사람은 표예요. 입맞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래서 그것이 향기가 돼서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속한 자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땅과 바다와 이런 것의 강에 전부 다 이런 전쟁으로 인한 포탄들이 떨어져가지고 모두가 다 인간이 만든 것들로 인해 전부 다 자멸하게 되는 이 불상사들이 일어날 것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또 이런 전쟁의 기운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들려오잖아요. 흉악한 소식들 많이 들려와요. 저희 정말 잔인하고 끔찍한 소식들, 두려운 소식들이 계속해서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어제도 이스라엘 대사가 와서 부산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하마스가 공격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7천만의 미사일을 쏘고 그 다음에 막 닥치는 대로 그냥 사람들 무조건 쏴 죽이고 사람 인질로 잡혀가고 그 비참함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비참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국지전일 뿐인데 앞으로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겠어요? 바로 여기 3분의 1이 죽게 되고 파괴되고 망하게 되고 예? 육지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예? 이 강들의 3분의 1 모두가 다 막 그냥 이런 역사들이 이런 세계의 모든 것이 3분의 1이 죽고 깨지고 부셔지고 하게 될 때에 아 이게 뭐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우리 곁에 우리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막 죽어 넘어갈 텐데 이 끔찍한 일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지. 하나님이요. 우리를 기억하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부르짖는 그 기도는 하늘에서 상달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듣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장막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마지막 때 있는 자는 받아 풍요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잃어버리게 될 것이니까 있는 자가 돼야지 없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있는 자가 돼서 오늘날 더 믿음 생활 잘하고 더 열심을 품고 더 말씀 하나님 말씀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